저는 저 녹두전을 먹을 때 냉면 다 먹고 그다음 먹어요.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아, 맞아요. 그 맛이 맛있어. 그리고 이왕 그렇게 간 김에 그 이게 이 녹두를 저거 김치랑 같이 싸서 먹어도 맛있어요. 김치랑 같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국물 드셔보시면 안 돼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근데 위험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얌전하게 먹어 이렇게 먹지. 근데 내가 볼 때 관상의 예능이 있어요. 전문가인데. 인상에 오래도록 남을 거. 네. 너무 배고프다. 아. 아, 어려운데요? 오히려 어려운데. 아. 아니 그냥 어. 솔직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여기에서 생각해서 말을 해요. 음식은 It's not for everybody. 모든 사람들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나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아. It's not for everybody. 그때 아. 냉면에 대한 저의 인상은 평양냉면계의 디저트. 버블티를 닮았다. 네. 이 면이요. 묘하게 이게 그 버블티에 들어간 그 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평양냉면 계절 어떻습니까? 비빔면도 좋은데. 나는 참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나는 그러면 비빔냉면을 시켜요. 그리고 아. 육수를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육수를. 아, 맞아. 그걸 그대로 뽑으면 비빔냉면처럼 진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그 비빔냉면의 맛을 느끼면서 아.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물로 넘어오면 아. 자연스럽게 이제 물냉면적인 매니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 생각이에요. 예, 개인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개인 그래서 저의 개인 생각을 말할게요. 저는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평양냉면은 그 밍밍하면서 그러니까 무의 맛에서 유를 참 좋아하는 맛이지 비빔냉면에는 거기다가 육수를 부어서 그 비빔육수 같이 먹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밍밍한 육수를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실망감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